제가 목요일날 통화하면서 이번 주일날 그 특주할 곡이 정해졌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안 정해졌다 하더라고요. 이제 주보를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속에 요한복음 4장 내용에 내용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래서 문자메시지로 선교사님 혹시 목마른 사슴 이거 불러줄 수 있습니까? 하고서 이렇게 메시지를 갖다 이렇게 치다가 아니다 그냥 부담 주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고서는 그 메시지를 지우고 안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목마른 사슴 그 책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놀라시도 않으실 거예요. 저는 아까 여기서 이 축격을 여기서 가슴이 어떻게 이 짜릿해갖고 감당할 수가 없었는데 참 놀랐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이렇게 망설였던 순간들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이 목마른 심령이 나한테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아침에도 밤에도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내 인생의 최대의 갈망하면서 사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데 그 진정한 그 갈망함의 그 목적이 누구를 무엇을 갈망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답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 유월절로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지방인 예루살렘 부근을 해서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갈릴리 해변이 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또 1년이 되면 유월절이 돼서 예루살렘 있는 근처에서 또 사역하시다가 갈릴리 지역까지 사역하시다 이것을 3년, 만 3년 이상을 반복하시며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4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발생이 드린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오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3절에 유대를 떠나서 아까 그 유대 지방이라 했잖아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긴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갈릴리로 간다 그럽니다.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그럼 우리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 끝난 다음에 이제 다른 지방으로 가자,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갈릴리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지고 성경의 말씀대로 움직이시는데 이 갈릴리로 지역으로 가는 것이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된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우리 잠깐 성경 가신 분들 찾아보시고 나와 있으면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2절 이거 나왔네요. 없으신 분들은 여기 보실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희망이 없으리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며칠 강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내면 불과 요단 이방의 권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부담의 나던 백성이 빛을 들고 사망의 끊어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더라. 왜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사셨느냐. 이 지역이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해변길과 요단 이쪽 이방의 갈릴리 지역이 말하자면은 흑암에 행하던 거기에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어둠에 빛이 있었던 어둠의 그 삶 가운데 빛이 비추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가는 거예요. 그 갈릴리 지역에 그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갈릴리 해변 가운데 가나라는 지역 여기에서 그렇게 눈먼 자, 안순뱅이, 병든 자, 귀신들 자를 그렇게 많이 고치셨는데 왜 그러고 가느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교 지역이에요. 아무나 가지 않는 거, 소외되고 눈먼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예수님이 꼭 필요한 그곳이 갈릴리 지역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하고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이 갈릴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옛날 이 선지자 시대 때부터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면은 그 메시아가 그리로 가는 것이 그렇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12절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네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가는 길이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그 사역에 대한 그 목적성이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가신 목적은 이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 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곳으로 갔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너희가 유대 지역이에요. 너희가 사해 연회가 있고 유대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여 있고 너 사이를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 하면은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는 지역의 중가운데, 정가운데에요. 여기가 유대, 여기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면 정 가운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느라 그러는데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 이랬어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가느냐? 안 갑니다. 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도 안 가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대전을 통과해야 되는데 대전으로 안 간다 얘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산다는 건 뭐예요? 거기 가면은 내가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거룩하게 깨끗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부정탄다.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더러워질까 봐.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상종으로 알았어요. 가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가는데 어디를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을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그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제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들을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서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랬는데 6시는 이스라엘 유대인 그 시간하고 우리 지금 태양력 쓰고 있는 우리 시간하고는 6시간 뒤에 있습니다. 6시 그러면은 지금 낮 12시예요. 9시 그러면은 낮 3시입니다. 예수님이 9시에 운명하셨는데 그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정오 12시부터 3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의 그 파노라마가 시작되면서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6시라는 것은 낮 12시인데 햇볕이 뜨거운 때입니다. 이때 한 여인이 우물을 길러오는데 사실은 여인들이 6시에 우물 길러오지 않아요. 이 여인들은 해가 질 무렵에 오후 5시, 6시쯤에서 물 길러와서
그때 많은 사람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이렇게 물을 깃는데 이 영희는 난 12시 그것도 뺏뺏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물 길러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는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십니다. 이때 이 물을 청하였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뭐냐면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여기 나와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사람하고 상종을 안 했어요. 왜? 사마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 왕국은 BC 588년에 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 포로로 끌려가는데 누가 끌려갔냐면은 머리 똑똑한 사람, 부자들, 지혜가 있는 사람, 젊은 사람들이 다 끌려갔어요. 똑똑하다고 그러고 가문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사람 다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이 뭐냐면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끌려가지 않느냐? 이미 계층 자체가 가난하고 계층 자체가 소외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소외 계층이 있다 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북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침략했을 때 그들이 민족이 넘어왔을 때 그들과 같이 혼혈화가 됩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렇고 원래는 이방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바벨론 포로시를 마치고 컴백했을 때 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 혼혈화들 너희를 다른 민족하고 소통하고 통원한 이 소위 말하는 멸시하는 민족을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절로 이방인이 되어버리고 다른 민족이라 취급받고 소외받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조금은 멸시당하고 이런 속속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400년 동안의 침묵 기간에 로마 통치시대일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 상종을 하는 사람 여기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에요. 다윗의 자손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말을 건다는 건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말을 겁니까? 목마르면 목마른 거지 나한테 물 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물 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니하나니